안녕하십니까. 오늘 환경 이색안품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크게 기뻐 위안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는 처음에 아주 참 흐뭇했었습니다. 보살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흐뭇해한다. 아주 안도의 마음을 갖는다. 아주 기뻐한다. 그러한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 중생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위안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글쎄요, 요즘 뭐 국회의원 선거철인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기쁘고 흐뭇할까요? 대통령이 되면은 기쁘고 흐뭇할까요? 장관이 되면은 기쁘고 흐뭇할까요? 그렇죠. 세속적으로는 뭐 그런 거다 기쁘고 허무한 일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는 어떤 그 신도님이 아들이 연세대학에 합격했는데 한 1년간 기뻐가지고 그저 사람만 만나면 아들이 연세대학에 들어간 이야기를 그렇게 늘어놓고 그렇게 해요. 뭐 혼자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대학도 얼마든지 있고 한데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물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자랑거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다니 참 대단한 근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중생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그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다 기쁘겠죠. 흐뭇하겠죠. 뭐 저도 보살들이 기뻐하는 것하고 달리 좀 속된 생각이지만은 뭐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좀더 젊을 때를 기억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만약에 그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공상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생들에게는 기쁜 일이죠. 자, 보살은 열 가지 기뻐 위안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들일까요? 불자여 보살 마사라 열 가지 크게 기뻐 위안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내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거든 내가 마땅히 다 따라다니면서 받들어 섬겨서 화니케 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에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보살의 마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다음에 뭐 아미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뭐두말할 나위 없고 또 아미타불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 위대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내가 그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 다 따라다니면서 받들어 섬기고 그들을 기쁘도록 한 순간도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늘 시봉을 잘해서 기쁘고 환희케 하리라. 얼마나 정말 즐거운 일입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것도 미래세가 다 하도록, 야, 참 대단한 일입니다. 부처님을 시공하고, 섬겨서 환히케 한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서는 아주 마음에 크게 기뻐 위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참,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더라도 그 인품과 뛰어난 덕화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지금 2600년 이후라서 아무리 뭐 경전을 통해서 다른 기록을 통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친견 직접 친견한 분들하고는 그 거리가 엄청 클 겁니다. 물론 뭐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훌륭함을 이해할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 훌륭한 부처님 또는 훌륭한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그릇이 그게 되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잘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한번 모셔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못 내죠. 내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문제도 상당히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데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그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기원정사를 짓게 된 그런 그 사연들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연이죠. 그 처음에 이제 극고독 장자라는 분이 아주 크게 상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야말로 부처님 모시려고 땅에다 황금을 다깐 사람 아닙니까? 저는 황경을 세상에다가, 아니 세상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라도 넉넉히 깔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이제 했습니다만은 극고독 장자가 저기 저아어그 부처님이 먼저 이제 사찰에 거주하던 그런 도시에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중림정사라고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마침 상업적인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래 그 도시에 또큰 장자가 있고 그 장자 집에서 상거래도 하고 그 집에서도 맨날 며칠씩 자고 그렇게 이제 오는 그런 그 사이인데 한 번은 친구 집에 이제 그 상업상 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가면은 뭐, 의뢰이 벗은발로 뛰어나오다시피 아주 반기고, 뭐, 가까이 있으면 얼른 달려오고, 소식만 들으면 달려오고, 이제 그러는 입장인데, 하인들에게 극고독 장자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딜 낳는 거예요. 하인을 시켜가지고 조금 기다리라고,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서너 시간쯤 상당한 시간이 그렇게 이제 지난 뒤에 싸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날 정도였어요. 아, 이 사람아, 내가 왔다는 전가를 알리면은 바로바로 뛰어와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체됐느냐라고 하니까 아, 이 사람아 말도 말게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 좀 지시하고 하느라고 그래 이제 늦었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아들이 장가느냐 뭐 딸이 시집 가느냐 뭐 그런 일을 준비하느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들, 딸, 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일이라면, 그까짓 거, 내가 뭐, 그 관심 가질 게뭐 있느냐고. 아주 훌륭한, 참, 분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낱낱이 내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체됐느라고 아이 사람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분이 그 오기에 그렇게 이제 아들 딸 장가 보내는 일하고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도 말라고 이분은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저 챙겨내봐야 그리고 그분의 설법을 들어봐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기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혼자 여기저기를 이제 건드렸어요. 그 중림정사 부근을 이제 건드렸는데 혼자 이제 건들다가 부처님께서 혼자 이제 대나무 숲에 조용히 선장에 들어있는 모습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친구를 대동하고 만나려고 했었는데 혼자 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다 해서 이제 친견하고는 그만 그게 감동을 해서 부처님 그러면 우리 도시에도 한번 왕림해서 사시든지 우리를 위해서 설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청을 넣었더니 부처님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벌써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고 뭐고 돌볼 것도 없이 빨리 자기가 사는 도시에 와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빨리 돌아와서 이제 장사하던 것도 다 접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됐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건립된 사찰이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절 가장 훌륭한 절 기수급 고도원 그때 기타 태자의 땅을 황금을 깔고 매입을 해가지고서 기타 태자까지도 감동을 시키고 또 자기가 그렇게 이제 지은 그 유명한 그 급고독 장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참 부처님은 위대하신 실제로 정말 위대했던 분 같아요. 그 덕화가 아무리 그 못난 무지랭이가 봐도 그냥 보는 순간 그분에게 감동하고 자신심이 우러나고 저절로 술 먹은 코끼리도 풀어놓았는데 코끼리도 거기에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그 역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처님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거든. 그런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거든. 내가 마땅히 다 따라다니면서 받들어 섬겨서 환희케 하리라. 하여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는 마음에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시거든. 내가 마땅히 가장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하며 공경하며 공양하리라 하여 이와 같은 같이 생각하고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서 설명한 그런 기타 태자가 감동을 받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우리는 지금 말로 해도 이거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전달이 안 되죠. 부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참 훌륭한 덕화가 만분의 일도 그 전달이 안 됩니다만은, 여기서 경전에서는 그러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시거든 내가 마땅히 가장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경하며 공양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는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아주 당연히, 기쁘고,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공양할 때,
저 모든 여래께서 반드시 나에게 법을 가르치시나니 내가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여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여 보살의 지위에 반드시 이미 나고 지금 나고 장차 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아, 부처님 돼서 계신 데서 공양할 때 또 여러께서는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고 또 내가 그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여 듣고는 말씀하신 대로 수행해서 보살의 지위에 이르고 그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또 과거 그리고 장차 전부 거기에 내가 이제 태어나서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되리라.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혼자 흐뭇해 하는 것입니다. 뭐 중생들 같으면 뭐 로또 복권 몇 억짜리를 이제 타고서 혼자 기뻐하고 흐뭇해 하는 그와 그건 뭐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지만은 역시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제 그런 것과 또 연관시켜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의 보살행을 행하여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로 더불어 함께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니라. 아, 불보살들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모든 불자들의 희망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세상,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함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에게 직접 설법 듣고 수행하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탁발을 나갔다면 같이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탁발을 한다. 이런 광경을 마음으로서 그리고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옛날에 위 없는 큰 보리심을 내기 전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으니 이른바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나쁜 이름 들을까 하는 두려움과 죽을까 하는 두려움과 나쁜 길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과 대중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런데 한번 보리심을 낸 뒤부터는 그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여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저하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공포스럽지도 아니하여 모든 마군들과 외도들이 파괴할 수 없도다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보리심을 잘 바라면요, 보리심을 제대로 제대로 된 보리심을 바랄 것 같으면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마음이 크게 기쁘고 환희하고 안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 위안, 위로할 위자는 이게 그러한 의미죠. 안도의 마음을 갖는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 없는 보리를 이루게 하며 보리를 이룬 뒤에는 내가 마땅히 그 부처님 계신 데서 보살의 행을 닦고 그 몸의 수명이 마치도록 큰 신심으로 부처님께 이바지할 모든 공양거리를 마련하여 공양하며 열반하신 후에는 각각 한량 없는 탑을 쌓아 사리를 공양하고 남겨놓으신 법을 받들어 지니고 수호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정말 큰 생각이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보리를 이루게 해서 하고 또 보리를 이룬 뒤에는 내가 마땅히 그 부처님 계신 데서 보살행을 닦고 그 몸의 수명이 마치도록 큰 신심으로 부처님께 이바지할
모든 공양거리를 마련하여 공양하며 열반하신 후에는 각각 할례 없는 탑을 쌓아서 사리를 공양하고 남겨놓으신 법을 받들어 지니고 수호하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살아오신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2600여 년 동안의 좋은 그런 그 불사들, 뭐 경전을 예를 들어서 편다든지 또 경전을 번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무한정 찍어서 공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뭐 사리탑을 세워서 그것을 또 거기에 공양하고 하는 뭐 그런 온갖 우리가 보아온 그런 그 위대한 불사의 내용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불사의 일들을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일일이 다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내고는 크게 기뻐서 위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체 중생을 전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고, 그분들이 이제 깨달음에 이르면 성불한 것 아닙니까? 성불하면 그 부처님 계신 데서 보살행을 내가 닦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제자가 성불했다. 그리고 성불하면 그 밑에서 내가 보살로서 보살행을 닦고, 또 그분이 이제 열반하게 되면은 사리를 내가 모시고, 또 그분이 설법하신 그런 그 내용들, 법문들을 전부 내가 오랫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겠다, 그런 모든 불사를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참 좋은 생각이죠. 제가 이 그 대목을 공부하고는 처음에 참 기뻐했습니다. 뭐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환희심이 나고 기뻐합니다. 나도 이러한 생각을 늘 꾸준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를 내가 마땅히 가장 좋은 장엄거리로 장엄하여 모두 갖가지 기묘함을 갖추어 평등하고 청정케 하며, 다시 갖가지 큰 신통한 힘으로 진이어 진동케 하고 관영을 밝게 비추어 모두 두루하게 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 참,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주 위중한데, 그 코로나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많이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다 보내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약을 복용하고는 바로바로 복용하자마자 하루 안에 전부 완전히 쾌차해가지고 전혀 걱정할 거리가 없게까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 참 욕심이죠. 그렇지만 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비원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 불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혼자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가 무슨 신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하는 그런 그 길이 없을까? 그렇게 만약에 됐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크게 기쁘죠. 기쁘고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한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의 중생의 유혹을 끊고 일체의 중생의 욕망을 깨끗이 하며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열고 일체의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며 일체의 중생의 나쁜 길의 문을 닫고 일체의 중생의 선한 길의 문을 열며 일체의 중생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일체의 중생에게 광명을 주며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마군의 업을 떠나게 하고 일체의 중생을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은 뭐 어떤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궁극에는 일체 중생입니다. 중생들의 의혹을 끊고, 욕망을 다 청정하게 하고, 일체 중생의 뜻을 열고, 번뇌를 소멸하고, 악도문을 닫아버리고, 선의 그 갈래 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도록 할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보살은 그런 생각을 하고 크게 기뻐하고 위안합니다. 보살 마사리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모든 부처님 열에는 우담바라 꽃과 같아서 만나기 어려우니 한량없는 겁에 한번 보지도 못하거니와 내가 마땅히 오는 세상에 열애를 친근하고자 하면 곧 친근하게 되며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나를 항상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처소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친연하게 하며 나를 위해 법을 말씀하여 끊이지 않게 하며 법을 듣고는 마음이 청정하여 아침을 멀리 여의고 순수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으며 생각마다 항상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아, 참. 그렇죠. 부처님은 우남바라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그 성이십니다. 서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또 아미타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부처님은 뭐 아미타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 분이시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덕화와 그 인품에 감동을 한 그런 그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떠올렸는데 정말 부처님은 그와 같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열애를 칭견하고 그와 같은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면 곧 칭견하게 되고 또 모든 부처님이 열애께서 항상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처소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칭견하게 하며 나와 더불어 같이 살고 내가 시봉을 하고 내가 그냥 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인연이 되고 아 그런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 법을 말씀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법을 듣고는 마음이 청정하여 아첨을 멀리 여의고 순수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으며 생각마다 항상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위안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온 세상에 마땅히 부처님을 이루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모든 세계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각각 따로따로 등정각 이름을 나타내 보이고 청정하고 두려움이 없어 크게 사자후할 것이며 본래의 큰 서원으로 법계에 두루하여 큰 법의 복을 치며 큰 법의 비를 내리며 큰 법을 보시하고 한량없는 겁에 항상 바른 법을 연설하지만은 큰 자비로 유지되어 몸과 말과 뜻의 업이 고달프지 아니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니라. 이건 이제 성불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뭐, 또 이제 이런저런 그런 그큰그 마음을 내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또 오는 세상에 마땅히 이제 부처님을 이루고 또그 부처님 이루면은 신통한 힘이 있고 또그 힘으로 모든 세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또 이제 각각 등정각 정각 이름을 나타내 보이고요. 그리고 청정하고 두려움이 없어 크게 서자고 할 것이며 성불하게 되면 당연히 진리의 가르침을 크게 펴야죠. 진리의 가르침을 크게 펴는 것이 뭡니까? 사자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 법을 펴는 데는 또 이제 이 아이가 좀 더 깁니다. 큰 본래의 큰 서원으로 법계에 두루하여 큰 법의 북을 둥둥 치고 큰 법의 비를 내리고 폭우가 내렸으니 법의 비를 듬뿍 세상이 온통 젖도록 자비의 그 비 진리의 가르침의 비가 듬뿍 세상을 적시도록 그렇게 비를 내리고 큰 법을 보시하고 법보시 있지 않습니까? 법보시 법공양 법보시 큰 법을 보시하고 하염없는 급에 항상 바른 법을 연설하지만은 큰 자비로 유지되어 몸과 마을과 뜻의 업이 힘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달프지 않고 피로를 느끼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마음이 크게 기뻐 위안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열 가지 크게 기뻐 위안함이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무면 곧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 크게 기뻐 위안함을 얻느니라. 아, 참, 이건 이제, 그 열 가지 한 단락인데요. 한 가지 질문에, 보살은 도대체 무엇으로서, 기뻐하고 무엇으로서 마음의 위안을 삼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무엇을 마음의 위안을 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뻐하고 위안하면은 열 가지가 있으니, 보살에게는 열 가지가 있으니 하고서 한 가지로 말 다 설명이 안 되죠. 뭐든지 한 가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열 가지를 꼭 채운 것은, 법문마다 낱낱이 열 가지로 채우는 것은, 그 법문이 부족하든 뭐 넘치든 간에 원만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수, 십이라고 하는 만수를, 꼭 갖춰서, 그렇게 이제, 법문의 숫자를 꼭 그렇게 채운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위안을 삼는 그런 내용. 보살은 어떤 일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위안을 삼겠는가. 뭐,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한 거, 다 기뻐 위안을 삼을 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큰 집에 가든 말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무조건 되고 나면 크게 기뻐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타고난 성품과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때 과연 무엇이 가장 그 참 바람직한 그런 그 일인가? 뭐 돈을 뭐 무한정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장사를 하나도 못하고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수십억씩 그냥 줄 수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공상을 해보고 잠깐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좀 삼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 한 작은 기쁨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크게 그 번창하고 있으니 제발 이 코로나라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선물하십시오.